나아가냐 바람이 나아가냐 바람이 나아가냐 바람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부패 일정은 그전에 잡혔었는데 우리 주지스님 고불 일정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제가 끼어든 게 아니고 우리 주지스님 끼어드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많은 고불문들을 들어봤습니다. 그 바보 고불문은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근대사에 바보로 살다 간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도인들이 그랬고 지금은 같이 못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 한 사람도 바보 이름으로 세상에 큰 일을 이러다가 먼저 가는 분도 있고 바보 영화가 굉장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바보가 바보가 아니고 바보가 워낙 묵묵하고 끊임없이 갈 길을 가서 그 바보들이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그 바보들이 천재들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희한한 세상이 됐는데 우리 주지스님께서 바보가 되시겠다니까 고분은 복사해달라 그래서 종로사에도 붙여놓고 에즈벨트에도 붙여놓고 온 베르바 다 붙여놓고 바보 대비를 해놓고 천재로 가면 좀 나무라시기도 하고 바보는 도우는 사람이 있어야 바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불편한 사람들 바보라 그러는데 그 바보가 바보로 생을 마칠 수 있는 건 부모님이나 형제나 주변에 많은 도움이 있어서 그 바보들이 같이 웃고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바보 주지스님이 오래오래 고불문처럼 이 불광을 잘 지키시고 큰 스님께서 이루시던 반야바라밀의 도량이 계속 이어지도록 바보 아닌 여러분들이 바보를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지스님하고 출가할 때부터 인연이 있어서 이제 가까이 지냈는데 워낙 뛰어나셔서 제가 이제 다가가려고 그래도 잘 안 되고 매일 도망다녔는데 이제는 도망도 못 가게 불광세에 붙들리셨으니까 제가 와서 괴롭히더라도 바위라도 잘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지스님 축하 자리에 제가 낀 게 아니고 제가 정해진 자리에 주지스님이 갑자기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께 죄송한 말씀을 본문을 들어야 되는데 고분하고 아까 배심스님께서 해주신 제자한테 해주신 그 글로서 좋은 본문을 주셔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정해진 거라서 이제 무상함과 영원함이라는 제목으로 너무 잘 아는 본문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법회 자료에 들어있는 두 구의 개송은 하나는 아함경하고 대승 열반경에 전하는 너무 잘 아는 본문이고 아래쪽에 들어있는 그 개송은 법화경에서 전하는 본문인데 똑같은 말씀을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시생멸법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하시고 법화경에서는 제법종도원래상자정멸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재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이 법문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절에 다니는 불자라면 대부분이 들어보는 법문이라서. 근데 특이하게도 안경에서는, 안경 대관 일반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임묘를 하실 때 대관에 드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신 법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부 다른 경전에서는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다 이 법문을 해주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대반열반경 대승경전에서는 성행품이라고 성인의 수행을 말씀하는 그 부분에서 서산동자의 고행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설산동자의 고행담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시생멸법, 이것이 생멸하는 법칙이다. 생멸멸이 이 생멸하는 법칙으로서의 그 생멸상이 다 없어지고 나면 정멸미답이다. 그 자리가 정멸해탈의 자리인데 그 정멸해탈의 자리가 가장 즐겁고 영원한 즐거움이다. 그 법문입니다. 재행무상 재범과 열반적정은 삼법인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어디에서나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범무아를 내려놓고 재행무상만으로 부처님의 무상법문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 여러분들이 대하는 모든 현상들이 일체의 물질들이 실체라고 할 것이 없다. 그게 재행무상 재법무아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면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는 무상하고 무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완전한 사라짐을 열반의 해탈의 고요함만이 남아있다. 그게 삼법인의 가르침입니다. 저도 오면 법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최소한 중고등학교 시절에 법이라는 용어만 나오면 저희들 세대에는 국어 시간에 불교적인 용어로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연이나 업이나 인과나 그런 특정 용어들이 불교에서 나오는 것으로 가르쳐져 왔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연세가 더 있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 전설의 고장 때문에 법은 과거 회상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잘못되고 부정적이고 힘든 것들이 법인 것처럼 기억이 되어버렸죠. 그거 다 전생의 업이다. 네가 참아라. 그런 얘기로 업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절에 와서 업을 배워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고 마음으로 일으키고 작심해서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들이 일어나면, 그래서 그것이 행해지면 그걸 업이라고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선업을 쌓으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업을 쌓으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 근데 악한 과보 때문에 업장이 생겨서 업장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업은 고정불변하는 과거 해상형이 아니고,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우리 생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일어날 기자의 움직일 동자를 써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순간 업이 된다고 업을 기동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든 안 하든 무심코한 행동도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우고 익히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작정을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 자동차 접촉사고가 그렇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것들은 내가 과거에 가졌던 생각이나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업에는 좋은 행동으로, 좋은 말로, 좋은 생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쁜 행동으로, 나쁜 말로, 나쁜 생각으로 시작되기도 하고 그래서 드러난 걸 보니까 잘했다 박수치고 잘못했다고 꾸짖고 벌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선업과 악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선업과 악업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님이라면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행동이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그걸 망각해서 자기가 과거에 생각했던 대로 경험했던 대로 아무런 요즘 말로 거름장치 필터라고 그러죠. 불자로서의 걸러주는 장치가 없이 막 나오다 보니까 그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박수를 받기도 하고 욕을 듣기도 하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욕을 듣고 박수 받으면 그걸 업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업 때문에 받는 과보라는 말이죠. 그 업을 원인으로 해서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나 그 이후의 것들을 과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과보 중에 좋은 것들이 나타나면 없어서 좋고 있으면 더 좋고 그런데 나쁘게 나타나는 것들을 업장이라고 해서 현실적인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 장애를 치료하는 그 장애를 없애는 노력을 업장을 녹인다고 참여를 하고 절을 하고 온갖 것들로 지나간 것을 고치고 앉았습니다. 근데 제일 잘 고치고 제일 쉽게 고치고 제일 완전하게 고치는 건 내가 능력만 있으면 지나가 것을 고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새 것을 사서 그냥 타고 다니면 됩니다. 좋은 새 것을 사서 그 차가 탈이 안 나게 잘 관리를 하고 탈이 날 때쯤 새 차로 바꿀 수 있게 잘 저축을 하고 그렇게 새 버스를 사서 더 이상 탈 안 나는 버스로 관리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불교로 할 수 있습니다. 업장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지어진 업은 열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열했다라고 어떻게 착각할 수 있느냐. 죄는 무상한데, 그 무상한 것이 내 생각 때문에, 내 욕심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 때문에 그렇더라. 그게 시생멸법이라는 뜻입니다. 생멸이 멸이하거나, 그렇게 욕심으로 생각을 일으키고 사라지게 하는 그 짓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해탈 열망에 즐거움만 있는데, 그게 정멸락이고 해탈락입니다. 세포수를 사고, 세포수를 잘 관리하고, 불자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깨달아서, 아, 앞으로는 나쁜 짓, 남한테 가슴에 못 박는 짓, 절대 안 해야 되겠다. 나도 좋고, 그 사람들도 좋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세포서를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을 고쳐야 됩니다. 따로 고치려니까 과거를 또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좋은 방법을 물으셔야 됩니다. 좋은 스승을 찾고 좋은 길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새로운 방법을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그 새로운 방법으로 나를 바꾸고 나를 개선하면 더 이상 과거에 문제인 것에서 안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새 차를 살 때는 타고 싶은 차를 잘 살피고 결함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서 검증받은 차, 나도 인정할 수 있는 차,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차를 사서 더 이상 탈 안 나게 그때부터 잘 하시면 됩니다. 생멸멸이 하면 정멸이라고 나는데 일어나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일어나는 힘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부처님 가르친 대로 자꾸 자기를 거르고 개선하고 고치고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앞으로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바꿔야지, 그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까먹지 않고 순간순간 자기를 잘 살피고 돌아보면 욕심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적어지고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오답노트를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그 오답노트가 틀린 걸 또 틀리다고 만드는 학생이 누가 있겠어요?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이 문제는 이상하게 이 유형은 무조건 틀리더라.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참고서를 찾아보고 내가 오답을 내는 원인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오답을 개선하는 노트를 만들어서 학습을 하죠. 그러고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게 1, 2점 차이로 1등하고 2등이 갈라지는 그 순간 1등들이 계속 1등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 이상 오답을 내지 않는 거죠. 부처님께서 세상은 무상하다 그랬는데 순간순간 욕심이 일어나는 걸 내가 참을 수가 없었는데 참아야지 참아야지 왜? 아니잖아 틀렸잖아 그렇게 알고 참으면 참는 게 괴롭지 않습니다. 근데 무작정 참아라 참아라 그러면 애들이 우리 엄마는 참아라 소리만 하지 사주진 않는다고 원망을 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방식이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 욕심 때문에 이게 제일 좋아요 저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그 좋은 걸 쫓아다니는데 결국은
그 좋은 게 화가 돼서 고통이 돼서 돌아오는 그걸 반복하는 걸 윤회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은 그 윤회를 끊는 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걸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 윤회가 전생에서부터 금생에 내생에까지 해주는 생사윤회가 있는가 하면 한순간 생각이 계속 도돌이표를 해서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도 나만의 내 삶에서의 윤회하는 고통입니다. 불교에서 윤회를 배울 때 과거 전생에서부터 상상할 수도 없는 미래까지 긴 시간으로 윤회를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잘못된 행동이 어떤 원인으로 지금 윤회 수의 바퀴 속에서 고통으로 나락으로 계속 이어질지를 살펴보면 단순하게도 처음에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처음에 생각을 잘못하고 작정을 할 때 잘못된 정보로 내가 시작을 해서 이 고통을 받았구나 알면 그 아는 걸 끊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알고 난 뒤에 잘못 알던 그 생멸하는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을 멈추고 바른 생각으로 돌이켜서 그 생각을 지어가면 정멸락, 해탈락을 이룰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정말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가르치신다. 그 말씀이 재생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미락이라는 가르침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정멸락을 바로 말씀하십니다. 제법 뭐하라고 초기에는 그랬는데 일반계에 있으면 제법 종목의 상자 정면상으로 모든 현상이나 모든 생각은 본래부터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 깨달은 세계하고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도를 행하고 가르침대로 자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잘 다스리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부처님과 똑같은 공덕을 쌓게 되고 부처님과 똑같은 행복을 이루게 된다. 그게 제법 종본래 상자 정묘상 불자 행도의 내세득자뿐이라고 얘기하는 법화경 당평품의 가르침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대승불교에서는 이미 부처님 법을 배운 불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뭘 하든지 불자가 하는 모든 것들을 부처님 정멸 열반 해탈을 영원한 극락을 행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는 것이다. 뭘 하든지 그는 본래부터 불자가 하는 모든 것들은 부처님의 정멸 열반 해탈의 일이다.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대행무상이라고 그랬는데 삼가과정으로 가르침 불교를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불자들은 언젠가는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들이라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누구나가 행복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르침이다. 그 부분이 일승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부처님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항상 드리는 제 고백이 불광복지셨던 큰 스님, 그 큰 스님 빼놓고는
그걸 철저하게 가르치고 분명하게 믿고 가르치는 분을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글을 배우고 본문을 듣는 큰 스님이 계시는데 아마 불광복주 스님 이후에 이 스님 유일하게 항상 그 본문만을 해주시는 분 같습니다. 불자는 복이 많은 사람, 운이 좋은 사람, 다른 종교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종도릇에서 못 벗어나는데 불자는 불교를 배우는 순간 믿어 부처님이라고 그날부터 배우거든요. 지가 못 믿어. 내가 부처님이라고 착한 척하고 그걸 겸손한 척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우리 바보를 그렇게 해야 데리고 살 수 있지. 믿도 안 하는 사람들이 바보 어떻게 데리고 살아. 그죠? 아마 새 주지신 바보 선언문이 우리 불광복주 스님께서 74년부터 입적하실 때까지 불광에서 사셨던 유일한 방법이셨을 것 같아요. 들었던 얘기로는 80년대 부동사가 생기고 능인상론이 생기고 서울하고 지방에 좋은 법문을 하고 좋은 활동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할 것 같은 도량들이 생겨났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집들을 매입을 해서 도량을 키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큰 스님께 드렸대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께서 너는 하고 싶으면서 자기 좋아서 사는 사람들 내쫓으면 머리 깎은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못 박는 거 아니냐. 스님 안 그렇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더 쳐주면 다 박수치고 좋아할 겁니다. 그렇게 꼬셨는데 그 바보 큰 스님은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고 고집을 하셨대요. 그런데 도량을 서로 짓고 나니까 주차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불광사에 한 번씩 와보면 이렇게 뽑힐 때도 불편하지만 설명들, 추석 명절 때 가족들이 다 오는데 그 가족들이 주차 공간이 불편해서 어쩌다가 절에 오는데 주차장 때문에 인상을 쓰는 걸 들어보게 됩니다. 차라리 그때 큰 스님께서 조금 덜 바보라서 허락을 해주셨으면 우리 불자들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바보처럼 법을 지키셨고 불광을 지키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광에 와서 불교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을 뵙던 선배 스님들 말씀이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있는 많은 스님들이 달라이라마 스님 친정법회를 들어갔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달라이라마 스님의 굉장히 마음에 남는 법문은 휴가자가, 불자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마지막 일, 유일한 일은 부처님의 정법이 이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런 법문을 행복하게 해주셨다면 아는 선배 스님이 그 법문을 듣고 와서 저를 붙들고는 반세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 선배 스님이 그 뒤로는 스스로가 소임을 살고 일을 하면서도 그 법문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뵐 때마다 그 얘기를 해주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오래 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래요. 그래서 아한경에서는 제무상 시생멸법하는 이 개송이
과거 모든 부처님들께서 항상 하셨던 법문으로 전하고 있고, 법화경에서는 제법정본래 상자정매상이라고 모든 현상에 대해서 자기 한 생각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놔서 무명의 어둠이 사라지고 나면서 그 깨달음의 밝은 빛, 불광이 환하게 빛나서 항상 어떤 걸 보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먹더라도 불자가 하는 모든 것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가르친 양쪽 법문에서 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일으키는 생각을 끊으라고, 생명 여기해라. 그러면 그 순간 정멸 해탈의 즐거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불자 행도에 하는 내세작부로 한다고, 불자가 부처님 가르친 대로 바른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순간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과거 칠불과 똑같은 부처님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근거를 대승신론 같은 데서 여러분들의 불성에다가 붙여서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의 자성은, 여러분들의 불성은 본래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시를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불성은 본래부터 청정해서 오욕락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지계를 행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불성은 본래 괴로울 것이 없어서, 본래 욕심내는 것이 없어서 인욕을 행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불성은 몸이다 마음이다 분별된 생각이 본래 없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도 게으른 생각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정진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여러분들의 불성은 항상 고요하고 안정되고 산란스러운 게 본래 없기 때문에 선정을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불성은 그 본체가, 그 근본이 부처님과 똑같이 밝기 때문에 지혜를 닦을 수 있다면, 불광 불자들만큼 불교를 구체적으로 배우고 많이 배운 불자들이 드뭅니다. 불교를 배우는 불자들이 불성이 본래 그런 공덕을 갖추고 있어서 불자들은 윗바람이를 행하고 닦을 수 있다면, 불자가 도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성이 본래 부처님하고 똑같기 때문에 보시도 하고 지계도 하고 인욕도 하고 정진도 하고 선정도 하고 지혜도 이룰 수 있다면 무조건 믿으십시오. 우리 아들이 100점 받으면, 그래 우리 아들 원래 천재라니까 박수 쳐주면 됩니다. 99점 받으면 천재가 어쩌다 이래 됐노, 천재야 오늘 밥이 부족하더나, 천재야 좀 놀다 올래, 한 이틀 좀 놀게 해주고 그 천재를 천재로 잘 길러주면 다음에 나도 모시고 살고 마누라 얻어도 엄마 안 내쫓겠지. 천재가 엄마 내쫓을 수가 있나. 천재하고 바보는 똑같아요. 우리 바보 주지신 잘 모시고 앞으로 불광을 잘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하고, 여기 오신 분들 친구분들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 앞으로 오시고 오실 분들은 기도만 하고 불교만 배우고 절에 와서 좋은 것만 하세요. 악다보니 싸워봤자 속만 아프고
괜히 자동차 박아봤자 돈만 물려줘야 돼. 형 앞에 차가 빠르게 오면 살짝 비켜주고 먼저 가라 하고 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살다 보면 처음에는 부처님 뭐 해주세요 그러다가 안 해줘도 됩니다. 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쯤은 돼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잘 되면 진짜 좋고 안 돼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 좋으니까 부처님 이제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하다 보면 저절로 공덕이 되고 시가 돼서 내세라도 내 자손들이라도 잘 됩니다. 백중남 모르는 인간 다 얻어서 기도해 주세요. 구토하러 다니면서 내 조상 밥 한 그릇 먹고 주나 나도 몰랐는데 잘 되는 일이 있으면 다 조상들 음덕이 음덕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덕인데 내 부모님이 내 할아버지가 잘 베풀다 보니까 누구 아들이라는 소리만 듣고도 용돈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보태주기도 하고 터키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조상들이 우리나라 어려울 때 도와줬다고 터키 지진 났을 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보상금을 보냈대 그게 응덕입니다. 절대 조상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저 잘 모시세요. 자식들한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잘 공을 들이시면 그게 로또인지 누가 알겠어요. 이미 로또 아닌데 여러분들이 행복하겠어요. 남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행복했잖아요. 이미 로또 맛을 보시잖아요. 자식들한테 잘 하시고 조상들한테 잘 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 누가 물어보면 절에 가서 부자 됐다 그러세요. 제발 좀 그러세요. 부자 되고 나면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잘 없어. 어쨌든 기도 잘 하시고 우리 바보 주지스님 진짜 바보 만들어갖고 오래오래 데리고 사시고 주지들이 똑똑하면 다 가더라고. 주지를 잘 속여서 바보는 우리 그늘에 있어야 하는 행복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잘 데리고 사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